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,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,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